전체 인구의 0.06%라고. 미처 상상도 못했습니다. 직접 가까이서 본 건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해도 안 아파요. 팔꿈치를 접고 혀를 내밀면 완전히 꺾어볼게요. 아이고, 그게 다요? 네. 어떻게 저게 다지? 친구분들도 돼요? 아파요? 네, 아파요. 이렇게 1번 포지션이라고 발레 발 포지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는 이 정도 각도나 많이 되는 분들은 이 정도 각도로 완전히 아니 180도네? 네. 어이구. 넘어가야 조금 땡긴다. 진짜 며칠만 안 해도 무용수는 몸이 굳어요. 근데 저는 약 5년이라는 시간을 쉬었는데도 다리 찢기도 원래처럼 되고 허리를 젖히는 것도 다 처음과 같이 되고 그냥 나 태어날 때부터 좀 유연했나? 유연성이 원래 있었나? 제가 피부처럼 인대도 잘 늘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인대가 한번 접지르면 늘어난 상태로 돌아오지가 않아서 그런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관절이 좀 유연한 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가족분들 중에 이러한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엄마랑 동생. 어머니랑 동생? 가족력이 이제 있으신 걸로 봐서는 이제 엘러스 단루스 증후군이라는 그다음에 유전 질환이 의심이 되십니다. 뭐 증후군 얘기를 들어서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관리만 좀 잘 하시고 지내시면은 사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몰랐던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조금 신기하고 뭔가 후련하고 이제 제가 운동도 하고 몸을 조심히 쓰면서 건강하게 춤추고 지내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남다른 신체 비밀이 있으세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오드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색이 다르다는 거 말고는 전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신기한 점들이, 정말 드문 점들이 발견됐어요. 그거는 미처 상상도 못했습니다. 동그란 원형에 이렇게 딱 파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파이 아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의학적으로는 홍채 이색증이라고 그래요. 선천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수정란에서 우리가 성인으로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 장기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때 홍채 부분만 색채가 조금 한쪽만 좀 덜 침착된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통계를 내어보았을 때 전체 인구의 0.06%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님의 렌즈를 한쪽만 끼신 건가요? 아니요, 안 꼈습니다. 원래 색깔이? 네, 원래 오드아이.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뭐 이제는 아무렇지 않고, 사실 지금은 괜찮지만 어릴 때는 고민이 많이 됐었죠. 중고등학교 때는 눈 색깔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죠. 별명도 뭐 개눈깔, 뭐 짱눈, 뭐 이런 별명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는 솔직히 좀 많이 상처도 있고, 내 눈이 너무 싫었고, 왜 내가 이렇게 다르게 눈 색깔이 다르게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아, 네, 안녕하세요. 에메랄드? 에메랄드 보석 같았어요. 되게 특별한 선물을 받았구나 싶었어요. 아빠는 닮고 싶어요. 어, 그래요? 응, 독특하고 멋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파이 아이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정말 특별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갖지 못한 색깔을 갖게 된 거니까요. 이제는 오드아이인 게 저한테는 너무 장점이고 너무 자랑스러운 제 삶의 일부분이 됐어요.